네, 자, 다음 사연 이제 한번 볼까요? 네, 다음 사연으로 코코맘님. 어? 아, 김코코님이 코코맘님인가? 아, 아닌가? 그런가? 네. 어. 자, 아, 사연 읽기 전에, 코코맘님, 우리, 한번 읽어봐요. 네. 네네네. 얼마 전 친정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. 밥은 먹었어? 이 한마디에 펑펑 울었습니다. 평소에 인사처럼 건네는 이 한마디가 갑자기 너무 슬프면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. 아이도 엄마의 보살핌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터라, 아, 아이래. 아마도 엄마의 보살핌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터라 그랬는지도 몰라요. 나도 우리 엄마 딸인데, 엄마가 다 챙겨줬었는데, 왠지 서글프더라고요.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헌신하되, 제 자신도 케어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려고요. 전, 우리 엄마의 귀한 딸이니까요! 눈물나. 전 참았는데. 그래, 네가 먼저 울면 나는 이제 안울수 있어. 네. 맞아요? 어, 맞대. 김코코님 맞대. 어떡해. 그래, 나는, 저도 그러거든요.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먹밥을 해줄 때 솔직히 좀 미안한 게 있긴 한데, 저희 엄마는요, 제가 어렸을 때 고등어 한 마리 있죠? 뼈째! 머리부터 끝까지 다 갈아. 갈아가지고 거기에 야채랑 막 넣어가지고 동그랑땡을 해주셨던 분이에요. 근데 난 못해. 그래서 난, 아, 내가 건강한 이유가, 그렇게 술을 먹어도 건강한 이유가, 우리 엄마가 저 고등어를 뼈째 갈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, 그런 거 느낄 때,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잘해야겠다.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식판에 아름답게 해주면 이제 애들이 안 먹지. 이게 밥은 먹었어란 말이 처녀 때 들었을 때는 아 아, 먹었어. 먹었어 그치. 안 먹었을까봐 이게 좀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안부 인사처럼 이렇게 밥 먹었어란 말을 지금도 해요 저희 엄마 근데 지금도 한결같이 해요 밥 먹었어 그러니까 아 먹었어 그러면 잘 챙겨 먹어야지 아니, 그냥 휴지 놓고, 저기, 화장실용 저기 있는데. 이거라도 어떻게 닦아야 되나? 괜찮아. 나,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? 이거 깨끗한 거예요, 예. 더 깨끗하겠지 거기다 더 닦는 건데 깨끗하지. 더 깨끗하지 변기 내릴 수도 아 있고. 엄마 보고 싶다 예. 아유,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다 울고 있어요, 지금. 김코코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내가 울리다니. 죄송합니다. 자, 죄송하면, 지금도 하트 꾹꾹. 네. 지금도 가면은 엄마가 양념게장을 그렇게 꼭 해요 그거 나 보내준다더니 왜안 해주십니까? 저 정주리 씨 어머니가 만드시는 양념게장이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가 김치 그 담궜을 때 남은 양념으로 해준 양념게장을 정말 1등으로 좋아하지만 우리 정주리 씨가, 아니 정주리 씨 엄마께서 해주시는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왜안 해주시는 거예요? 우리 아빠도 바빠서 아, 그러신 거예요? 아마 동물원 가요. 네? 동물원 한번 가요.